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의식이 없다. 그러면 죽었다는 말과 같은 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요? 여러분, 병원서, 그 전신 마취하면 몇 시간이고, 살아있어요. 안 죽었어. 그러나 의식은 전혀 없어요. 또 뭐 식물인간, 이 뇌 손상을 입어가지고 그 상태에서도 의식 없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그러니까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한번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뇌파가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뇌 활동이 완전 정지하는 거죠. 그러나 전신 마취 상태에서도 뇌는 계속 활동합니다. 뇌파가 계속 활동해요. 여러분, 뇌파가 활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뇌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셨어요? 자, 첫째, 우리 몸 안에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영양분으로부터 전기 에너지가 나오죠. 그 전기 에너지가 우리 몸 속에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기 에너지, 즉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는 우리 몸 밖으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생체 전자파가 나올 수 있어. 전류가 흐르는, 지금 이 컴퓨터 안에도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로부터 전자파가 나오고 있어. 모든 어떤 물체라도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그 고유의 전자파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배우신 대로 그 전자파, 생체 전자파 또는 뇌파도 생체 전자파 일종입니다. 그 파가 좋은 파가 있고 나쁜 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의 목소리도 파동입니다. 그래서 뭐 소리의 파동을 음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좋은 파는 그럼 누가 들어도 참 좋은 소리다 그러면서 그 좋은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의 뇌파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예, 알파파라는 좋은 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수가에 가서 참 잔잔한 물결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잔잔해져요. 그래서 저는 참 그걸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하고 억장이 무너져서 내 마음속에 막 폭풍이 일어날 때 나쁜 소식, 일이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화도 나고 실망도 하고, 예, 예, 내 마음에 증오심이 파도치고 성난 물결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 내 파도 성난 물결이 돼. 그래서 성난 물결 같은 내 파, 그런 파를 베타파, 또는 더 심해지면 무슨 파? 감마파가 됩니다. 그래서 내 뇌파가 그렇게 베타파로 변하면 나는 짜증이 나고, 예, 그냥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예, 그러다가 감마파가 되면 조절불능이 되어버리는 거죠. 조절불능. 예.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노인이 경찰에다 전화를 했어요. 지금 내 손에 이 칼이 있고 지금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다. 그래서 나를 좀 잡아가 달라. 그래서 경찰이 가보니까 과연 그렇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경찰서로 가서 갔는데,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대. 그랬더니 세 시간 후인가? 할머니 두 사람을 찔러 죽였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걸 듣고 이 사람은 진짜로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을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서 와서 데리고 갔어. 가서 경찰서에서 보니까 뭐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서 돌려보냈는데 결국은 그 할머니 두 사람을 찾아가서 찔러 죽였어. 여러분 요즘 분노 조절 장애증이란 게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또는 공황장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고스톱판에서 그 두 할머니가 다 고스톱광인데, 네. 그 고스톱판에서 무슨 분쟁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노인의 생각은 내가 이 정도 가지고는 사람을 죽여야 될 이유가 없는데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경찰을 불렀어. 나를 그냥 가만 놔두면 죽일 것 같아서. 근데 나는 안 죽이고 싶어. 여러분. 그 왜 그래요? 인간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그렇죠. 그것이 인간의 그런 상태를 그 사람이 체험을 할 때, 아니 내가 경찰서에 안 가면 죽일 것 같아. 근데 나는 안 죽이고 싶어. 죽이면 안 되는데. 결국은 자기의 뭐대로 그런 거를 충동이라고 그럽니다. 잔잔하게 생각하면 죽이면 안 돼. 죽일 만한 일도 아니야. 충분히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어. 그런데 누가 안 잡아가면 죽일 것 같아. 뭐 불능이에요? 조절 불능이에요. 감정의 조절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경찰서 갔다 와서 또 생각을 하니 또 충동이 또 왔댔죠. 그래서 결국 죽였어. 네. 그래서 체포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오늘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막 분노 조절 장애 또는 공황 장애. 옛날에는 뭔가 두려우면 좀 겁나네, 좀 두려운데 뭐 그래도 뭐 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절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시점이 지나가면 그 두려움이 조절이 안 돼. 조절이 안 되고 두려움이 점점 뭐예요? 점점 그냥 강력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중에 막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왜 인간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인간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영의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될 경우가 생긴다. 상황에 따라서.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남아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공황 장애라는 문제도 있고 분노 조절 장애라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각종 장애에 걸려 있다고 지금 증오 조절 장애. 여러분 분노와 증오심은 같이 가요 안 가요? 같이 가. 그런데 적당히 미워하고 좀 관두면 되는데 이게 세월이 갈수록 더 미워져. 네. 그럼 미워질수록 우리들의 유전자는 어떻게? 다 꺼져. 네.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끄고 싶어하는 그 영적 에너지, 우리는 그것을 사망 에너지, 결국은 악령,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영, 그런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철저히 조건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자식이 나한테 그따위 짓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논리에 탁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용서해? 용서한다는 것은 그건 빙신이요. 그건 뭐가 잘못된 거요. 그거는 쪼다요. 예. 네? 이런 생각을 탁 생각에 확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철저히 조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투병을 하고 있는 환자로서 더 이상 유전자를 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대개 보면 이 암 환자들은 상당히 더 조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이 착한 사람들이 주로 많아. 나는 모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진 책임은 완수하고야 말고, 내가 내 자신이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도 뭐예요? 용납될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런 성질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납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 몰라.
근데 내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욕먹는 거야?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고, 내가 나를 볼 때 이거는 무책임한 빙신 같고, 예. 이제 이러니까 이 속에서 분노가 들끓고, 예. 이제 나를 이러한 상황에 빠뜨린 그 상대가 너무너무 증오스러워지고, 이래서 이 조절이 안 되면은, 그냥, 그렇다고 해서, 아까 그 노인처럼 가서 죽일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냥 그 기가 막힌 상태. 그렇죠? 그 생기가 막힌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된다. 그러면 유전자들이 쫙 꺼져서 드디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 면역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증오심, 그 뭔가, 의식은 분명히 하지는 못하지만은 뭔가 속에서 내가 죽일 것 같아. 죽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해야지. 나를 잡아가 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네. 그런 의식이 있다. 뭔가 무의식에서는 어떻게? 예, 네.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무의식의 존재를 느껴. 그것을 느끼고 내 힘으로는 안 되겠는데, 예, 네. 내 힘으로는 조절할 수 없어.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데려고 가달라고 그래야 되겠네. 그 정도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무력함을 느낀 사람이다. 그것은 결국은 영적 에너지는 우리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 나쁜 영적 에너지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밖에 없어요? 좋은 영적 에너지, 즉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가 최소한도라도 뭐야?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지금 넣어주십시오. 저는 지금 조건적으로 복수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증오에 사로잡혀 있고, 예. 제가 지금 분노로 불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 분노의 불길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간의 힘으로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술을 마셔서 나를 마취시켜버린다든가, 또는 뭐예요? 마약을 해서 나를 그냥 몽롱하게 해버린다든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고통스러운 그 무의식 속에 그 조절불능 상태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렇게 해버린다. 그래서 약물로 나의 마음 자체를 그냥 마비시켜버리고, 술로 그냥 마취시켜버리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그 놀라운 에너지, 조건적 생각의 에너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주시는 그 존재는 항상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뭐만 예, 선택만 하면 돼. 선택. 근데 이 어떤 그런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탁 벌어지면 그 선택을 하기 싫어져요. 아시겠죠? 예. 네. 즉,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기가 싫어. 또는, 내가, 우습지 않아도, 적어도 웃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하기가 싫어. 그걸 하기 싫도록 하는 마음은 누가죠? 네, 그것도 악령이 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극복을 해야 돼. 네, 정말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다 한마디 부르면, 부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하기 싫어. 그 순간에 그 악령이 나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로, 노래로, 웃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악령 그 순간을 여러분이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너르바에서. 아주 독하게 악착같이 뭐예요? 거부하라.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거부하라. 웃기 싫은 그런 마음을 거부하라.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람을 전신 마취를 탁 시키니까, 여러분, 이제 완전히 의식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시키기 전에 그 환자의 뇌 활동을 조사해 보니까 이만큼이다. 이게 이제 100%라고 합시다. 전신마취 시키기 전에. 그런데 전신마취를 딱 시키고 나서 이제 의식은 완전히 없어졌죠? 그 의식이 완전히 없어지고 난 뒤에 뇌 활동량을 또 측정해봤어요. 몇 프로나 남아있을까? 한번 여러분 적당히 추측으로 때려보세요. 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의식은 우리 뇌 활동에 5%밖에 안 돼요. 5%.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95%. 는 전신 마취를 시켜도 계속 활동하고 즉 5%만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나의 의식으로 살아 있는 게 아니지. 95%를 관장하고 있는 뭐예요? 우리가 부르는 무의식, 그거는 나의 의식이 아니야. 그게 누구의 의식일까? 거기 그 의식에는 생명의식이 있고 사망의식이 있다.
나를 죽이는 무의식이 있고 나를 살리는 무의식이 있어. 그래서 우리들의 95%의 그 무의식의 창고 안에 생명의식과 사망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어.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이제 224기 동안에 시도한 것은 결국은 여러분의 그 무의식이라는 창고 안에서 조건적 의식과 무조건적 사랑의 의식의 그 비율을 바꾸는 일을 제가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다 배우면서 하나님은 그 거짓말하고 웃어놓고도 웃지 않았다고 뻔뻔스럽게 나와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순간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 그 감동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그 무의식 사랑이 여러분의 의식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무의식의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옛날에 나는 철저히 조건적이었다. 내 시킨 대로 잘하면 사랑하는 게 옳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벌 주는 것이 옳아! 라는 그러한 이 세상의 원칙. 그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누가 안 해줘도 안 해주면 속상하지만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니까 나는 속상한 것을 표시도 못하고 그래서 속상해. 그러면 그것이 저장이 돼. 네. 그런 분노, 그런 증오, 그런 게 자꾸 95%의 무의식의 창고 속에 저장이 돼. 그러면서 그것은 무의식 중에 나를 어떻게 괴롭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저장이 돼서 그때 내가 섭섭했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거 저장을 참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저장 목록이 굉장히 많고, 그 때에 따라서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 왼쪽 편에 있는 그 주유소를 돌아서 갈 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철저히 저장하고 있어. 근데 그게,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는 가끔 가다가 그 저장된 걸 클릭해서 다시 떠올려가지고 혼자서 또 속상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자해행위. 자해행위,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자살. 자기를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수심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참, 그래서 우리가 증오와 분노가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창고 안에 그렇게 계속 쌓여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씻어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씻어내야 돼?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생명 의식으로 사망 의식을 계속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95%의 그 창고 안에 이 생명 의식 무의식 그
속에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러한 감동을 많이 많이 받을수록 여러분은 계속 그것이 맑은 물이고 이제 이 사망의식, 이 증오, 분노 이런 것은 더러운 물이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더러운 영, 악령들이 집어넣어 준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이러한 새로운 생명의식, 무조건적 사랑의 의식을 우리의 마음의 창고 속에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무언가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은 이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과거를 돌아봤다 하면 과거를 돌아보기가 싫어, 무서워. 왜? 거기에는 뭐예요? 고통스러운 분노와 증오의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요, 우리가? 예. 그걸 창고에서 다 내다 버려야 돼. 그 창고를 더러운 그 조건적인 그러한 기억, 무의식에 쌓여있는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도, 여러분, 또, 지난기, 지지난기, 예, 강의는 무료로 다 개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 새로운 기, 예, 235기도 있을 것이고, 236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도, 이걸 자꾸 맑은 물을 받아서, 그, 더러움이 가득한, 그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그 무의식의 창고를 자꾸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씻어내시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왠지 편안해요. 그 씻어내기 전에는 이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에 가서 있어도 편안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편안한 게 없어. 뭔가 또 뭐가 걸리고 뭐가 걸리고 자꾸 이 베타파가 나에게 또 걱정이 됐다가, 인간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즉, 조건적 사랑의 그 악령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의 공급을 절대로 게을리 하시지 마시고 계속 받으셔서 계속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손에는 선택, 한 속에서는 거부. 내가 악착같이 독하게 거부하고 생명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정말 평화로운 마음, 밝은 마음, 알파파가, 더 이상 베타파가 지배하는 나가 아닌 알파파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셔서 승리하시고 치유받으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은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 유전자 하나하나마다에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마치고 다시 이 조건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무조건적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이 조건적인 이 사회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적인 생각을 독하게 거부하고 철저하게 무조건적 생각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노래하고 웃음으로 선택하며 정말 그 악령의 조건적인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놀라운 하늘의 치유, 생명의 치유가 우리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